잠실로 웰컴은 야! 진짜 깍반 자 여기가 어디죠 라인스이? 잠실입니다! 우, 여러분 저희가 잠실에 지금 왔는데 잠실이 어디냐? 잠실이 어디냐? 잠실 오면 뭐가 떠올라요? 여기 롯데월드 아 내가 말한 내가 이미 언급했잖아! 자 너는? 나는 롯데월드 그리고 저기 바로 우리 여기 맞은편에 보면은 제일 최근에 생긴 제일 롯데월드가 있어요. 롯데월드 아 LG지? 응? 롯데타워 여기 제일 롯데월드야. 아 그래? 응. 어, 나 몰랐어.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작을 오프닝을 석촌호수 석촌호수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반갑습니다. 석촌호수가 뭐가 제일 유명한지 아세요? 러버다. 빵. 러버다. 롯데월드. 뭐가 있죠? 나무에. 아 벚꽃. 아 벚꽃. 아 맞아. 벚꽃이 유명해. 그 석촌호수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. 근데 그 이렇게 여기 테두리 동그랗게 전부 다 벚꽃으로 돼 있어가지고 롯데타워 여기 위에서 보면은 진짜 예쁘던데. 맞아. 봤어? 어 봤어. 너무 예뻐. 맞아 예쁘더라. 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. 오늘 처음이에요. 아 근데 나도 한 번도. 나 여기는 가봤다. 롯데월드. 나도 롯데월드 가봤어. 나는 사실 오늘 롯데월드에서 촬영하는 줄 알고 되게 좋아했잖아. 나도. 왜 안 가? 대신 우리 오늘 그 석촌호수도 산책하고 이제 그 1위 3화까지 많이 못했던 먹방까지를 같이 할 거예요. 오. 그리고 이제 풍리단길 들어보셨어요? 네. 풍리단길. 가보셨어요? 가봤어요. 전 안 가봤어요. 거기 맛집 진짜 많아요. 그러니까 맛있는 거 진짜 많음. 한국인들도 되게 그 핫플하고 유명하고 연인들이 많이 찾아가던 곳인데 오늘 우리 직접 한번 놀러가고 꽃피지도 보여줄게요. 알겠습니다. 네. 가보시죠. 일로 고고씽. 언니 라떼월드 언제 와봤어요? 어? 나 작년에 두 번 왔었어. 와 진짜 많이 온다. 매직패스 너 알아? 알지 그 생겼더라? 나 안 온 사이에? 아니 진짜 그냥 입장권만 주고 들어가면은 놀이기구 하나 타는데 두세 시간 걸리는데 매직패스 얼마였지? 8만 얼마인가? 아니 그거 하면은 그냥 바로 들어가잖아. 1초 만에 들어가잖아. 오. 아, 나는 시간을 산다 생각해. 그 돈 절대 안 아까워 진짜로. 여러분 만약에 이제 롯데월드 오셔가지고 놀게 된다 그러면은 매직패스를 꼭 사셔서 노시는 게 그날 하루를 알차게 오히려 노는 게 아닌가. 돈 절대 안 아깝습니다. 저는 학창 시절에 친구들하고 진짜 많이 왔었거든요. 시험 보는 날은 좀 일찍 끝나니까 학교 끝나고 그치, 친구들하고 같이 오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그때 감성을 살려가지고 교복 입고 많이 놀더라고. 아, 나 오늘 교복 느낌 아니야? 교복 바지, 남자 교복 바지 같아. 맞아. 아 그래가지고 나 사실은 그 치마에다가 딱 약간 교복 스쿨룩스 같은 그 딱 그걸 입고 왔는데 그날 비 와가지고 촬영을 못했네. 아쉬바쉬. 근데 한국에 이제 막 그 학생이 아니어도 교복 입고 온 분들 많잖아요. 맞아요. 거기 이제 안에 교복 들어가면 빌려 입고 그 교복 빌리는 매장이 되게 많거든요. 사이즈별로 다 있고 교복도 디자인이 되게 많아요. 되게 예쁘게 그 뭐야 옛날에 꽃보다 남자 같은 그런 그 교복이 아주 많단 말이죠. 교복 한국 교복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와서 빌려서 교복 입고 한번 놀아보세요. 맞습니다. 그 머리띠도 필수입니다. 그럼 이제 송리단길로 가볼까요? 넵. 고. 어떻게 해? 한 번 더 해?
우와 멋있다. 너 헬리카다. 어. 야야야 야, 물고기 어 물고기 진짜 커. 이 친구를. 야 얘는 거기 주는 줄 안다. 야 왜 이렇게 커? 우와. 야 이거 봐. 우와 진짜 커. 나 물고기 무서워해. 진짜? 어 빨간 물고기다. 시원하다. 와 시원해. 날씨 좋다. 어. 아 너무 좋네. 벚꽃 있을 때 왔었어요? 아니요. 못 와봤어요. 저 석촌호수는 처음 와봐요. 저도 처음 와봐요. 이 길을 김태희와 처음 걷다니. 그러니까. 벚꽃 폈을 때 한번 오자. 그래. 내년에. 자 여기는 지금 석촌호수 바로 옆에 있는 카페 거리입니다. 카페가 많아요. 여기 뭐 스타벅스나 뭐 편의점 그리고 어. 다양한 개인 카페들 그런 게 되게 많은데. 저희가 이 중에서 진저베어라는 카페를 가서 먹방을 시장을 갈 겁니다. 여기서 이렇게 길 건너서 꺾으면 이제 송리단길이 나와요. 맞아. 지금 송리단길에 거의 그 맛집이 많잖아요. 그래서 나는 거기서 밥을 먹었는데 돈가스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. 먹어보고 싶다. 어? 초록불인데 뛰어도 돼요? 뛰면 안 돼요? 니까 너무 목말라서 벌써 마셨어. 피디님 이거 어떡하지? 이거를 이제 따를까? 그래 따라야겠어. 아, 이거 촬영용으로 다른 거 따로 먹어요. 간단하게. 어 냄새 괜찮다. 소스 있으니까 괜찮아. 오. 몸에 자꾸 바닥게 생겼다라는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아. 맛이 어때? 맛있어? 진짜 몸에 좋고 맛없어? 아니 맛있어 너무 맛있어. 애플 주스 뭐였는데 뭐랑 뭐 섞인 거 애플 케일 어쩌고 맛있어. 맛있고 건강한 맛. 이 끝에 맛이 뭐지? 케일? 케일 향인가? 애플 망고 케일 치즈. 아 망고 향도 나네. 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게 여기서 제일 유명한 거라고. 이게 제일 많이 나가더라. 안에 이렇게 고기가 들어있어요. 맛있겠다. 냄새 뭐야? 햄버거 냄새나? 어. 고기랑 치즈? 아. 나 먹어. 지금 먹을게요. 먹어야지. 아니 진짜 햄버거 냄새. 진짜 중국 어떻게? 잘 먹겠습니다. 맛있어. 맛있어. 응. 치즈 맛도 나고. 오, 이거 진짜 맛있다. 응, 맛있다. 약간 브리또? 맞지? 빵에 이렇게 고기 싸져 있는. 드셔보세요. 맛있어, 너무 맛있어. 안 매워요. 고기 향이랑 뭔가 치즈 향도 나고 이게 무슨 풀 냄새도 나는데? 풀 향도 나. 나 지금 이거 여기다 뿌려보고 있는데 여기 쯔엉엇이 있어요. 쯔엉엇. 쯔엉엇? 쯔엉엇. 오 너무 반가 먹는 거 아니야? 이거 찍어 먹는 게 아니라 담가 먹는 거 아니야? 맛있어? 응. 나 매운 거 좋아하잖아. 아, 완전 맛있어. 아 찍어 먹는 거네. 훨씬 맛있지? 아 대박 맛있다. 나 이거 가져가고 있다. 뭐가 들어가 있어요? 아보카도랑 계란. 어 계란. 나 너무 못 썼는데? 언니 앞으로 팔 내려놓도록 합시다. 미안해. 나 아무것도 다시 올렸어. 나 이거 내꺼.
뭐 이렇게 먹어. 싫어, 나 계란. 계란 없다고? 네, 나 계란 안 줘. 미안. 언니 진짜 너무한다. 잠깐만. 사랑하는 만큼 계란 넣어줘야지. 짜잔. 아보카도가 요즘 많이 들어가 있어. 언니 아보카도 거의 없는 거 아니야? 이 정도면? 너한테 아보카도 사랑하는 만큼 줬어. 아. 맛있어? 누가 더 맛있어? 방금 거랑 이거랑? 맛있는데? 이거는 내가 약간 좋아하는 건강한 샌드위치? 맛? 어, 샌드위치 같은 거. 이게 은근 연예인 단골집이래요. 뭔가요? 맛있다. 아, 이렇게 싸먹어야겠네. 라엘이가, 배불러. 라엘이가 입맛이 까다로워서 뭐 맛있다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. 근데 라엘이가 맛있다면 진짜 맛있는 거. 이 집 진짜 맛집이에요. 인정합니다. 이거 진짜... 언니가 고른 것도 한번 먹어볼까? 그래 먹어볼까. 아, 이러다가 우리 저녁 못 먹는 거 아니야? 난 이미 끝이야. 내일 아침까지 끝났어. 마늘빵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어? 이 맛있는 마늘빵. 와, 냄새 엄청 진한데? 별론가 본데? 먹던 맛이에요. 근데 먹던 맛보다 되게 별로. 먹던 맛보다 난 좀 달다. 좀 달아. 내가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. 근데 맛있다. 너 1등 골라봐. 나는 근데 이 두 개가 너무 맛있어가지고. 어, 난 얘 그래도. 아, 난 얘. 나 아보카도. 저희가 이제 여기서 맛있게 다 먹었고, 이건 남긴 게 아니라 카메라 끄고 먹을 거예요. 감독님 거, 감독님이랑 에디터님 거. 그리고 저희가 다 먹고 나서 이제 송리단길 구경도 가고 또 다른 하프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좀 이따 만나요. 아, 여러분, 저희가 지금 이 길로 쭉 걸어가고 있는 곳이 바로 송리단길입니다. 네, 지금 뒤에 롯데타워 보이시죠? 이쁘다, 멋있다. 아, 나 머리에 뭐 떨어진? 나 머리에 뭐 떨어졌는데? 어, 새똥이야. 진짜로? 아니야. 표정 봐, 표정 봐. 아, 아니 진짜 나 날씨 욕이 아니야? 나 진짜 왜 나 촬영할 때마다 왜 계속 비가 와? 아, 내 생각 이 빗방울 점점 굵어져. 언니 때문이야 이 비. 진짜. 자, 여러분, 저희 지금 이제 맛집 요 라인에 맛집이 굉장히 많습니다. 뭐 삼겹살 그리고 뭐 곱창, 이 한국 음식, 한식 뭐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오셔가지고 맛있는 식사 저녁 마무리. 마무리를 여기서 이제 식사하시고 짠! 이제 숙소로 돌아가셔서 아까 짠! 거기 아까 거기 디저트 같은 거 있잖아. 그거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셔서 맥주 딱 마시고 이제 딱 주무시면은 잠실 여행 끝. 자, 여러분, 저희가 지금 이제 송리단길을 쭉 걸어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바로 다음 장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동. 저희가 좀 쭉 이렇게 일자로 걸어와 봤는데 저희 인생 네컷이 있어요. 홍대에서 인생 네컷 막 스티커 4개 이렇게 막 찍었었는데 기억나시나요? 여기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저희가 와 있는 요 카페는 카페예요, 펍이에요. 그러니까 밤에는 카페 겸 캡. 카페 겸 바. 근데 여기는 예약이 안 된다고 하니 저녁 되기 전에 미리 오셔가지고 입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근데 여기 진짜 뷰 너무 좋다. 나 이렇게 잘 보이는 곳을 처음 봐. 롯데타워가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게 진짜 오늘 잠실 여행 진짜 제대로 하는데요? 그러니까 이거 그 새해에 해피 뉴이어 그거 카운트다운 할 때
그때 진짜 예쁘대요. 어. 저는 맨날 영상으로만 봤는데 나중에 진짜 실제로 이런 데 와서 봐도 되겠다. 어, 여기 와가지고 미리 와가지고 예쁘다. 약간 샴페인 병 같지 않아? 난 장미 봉오리 같아. 장미? 장미가 아니고 꽃봉오리. 꽃봉오리? 꽃봉오리? 응, 꽃봉오리 같지 않아 이렇게? 이 피기 직접? 아, 멋있다. 저건 몇 층이야? 101층? 몰라? 아, 그 200층? 몇 층이에요? 123층. 많이 크네. 저 위에서 액티비티도 할 수 있잖아. 무슨 막 하늘 걸어 다니고. 오, 무서워! 할 수 있어? 나? 나 못할 것 같아. 나도 못할 것 같아. 어. 나 주저앉을 것 같은데? 지금. 으아! 으아! 내려! 이러면서. 그러니까. 어, 나 이거 진토닉인데 약간 취하는 것 같은데요? 너 얼굴이 점점 빨개져. 언니, 저 흑탕이 마셔. 오늘 나랑 있다면 액정 하시기로 했잖아. 맥주는 맥주고, 이건 이거지. 아, 여러분 저희가 지금 와 있는 서울리즘은 어디에 있죠, 라이씨? 송리단길의 끝자락 쪽에 오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카페 거리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송리단길 라인 쭉 따라서 구경 다 하시고 끝에 딱 왔을 때 이제 야경으로 마무리 딱 하시면은 완벽한 여행 끝. 자,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제 라엘이랑 저랑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죠? 어, 벌써 네 번째 촬영 끝이에요. 그러니까 사실 이거 말고 갈 때 보여드릴 곳이 엄청 많은데. 맞아. 아, 첫 촬영 진짜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눈물 날라고. 그러니까 홍대에서 우리 막 오, 우리 항마력 달려서 인사 못하겠어 했는데 이제 막 이제 인사 잘하잖아. 아니, 딱 적응되려고 하는데 마지막 촬영이네. 여러분들이 댓글에서 막 더 보여달라 더 보여달라 하면 아마 더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? 그러니까 그 조회수를 조금 틀어놓고 주무세요. 틀어놓고 주무시고 네. 조회수 좀 높으면 저희 강팀장님이 어떻게 또 추진하지 않으실까? 네, 부탁합니다. 자, 오늘 저희와 이제 마지막 서울 여행 어떠셨나요? 보통 잠시라면 롯데월드나 롯데타워 많이 가시는데 어, 저희처럼 이렇게 송리단길도 쭉 걸어보시고 맛집도 가보시고 또 이렇게 야경은 아니지? 경치도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. 조금만 야경인데, 그치? 그리고 뭐 속초노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롯데월드도 액티비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 라일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기 맨 꼭대기로 올라가시면은 또 그런 놀이도 있으니까 즐기기 너무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저희 일단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 먼저 라이스 K-트렌드 채널 좋아요, 구독 부탁해요. 안녕. 안녕.